그러면 1위가 뭘까요? 인맥 형성에 도움을 받으려고. 근데 사실 저 인맥 형성에 도움을 받으려고가 저 2, 3, 4위를 다 포함한 얘기예요. 저거는 근데 꼭 직장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. 뭐 정치계에서도 당연히 저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계에도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. 심하죠. 유설아님 어떠세요?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조금은 위로가 되세요?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로가 돼요. 같은 회사는 아니더라도 저도 제 또래 중에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회사에 들어가서 선배한테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뭐 또 라인 잘 타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. 근데 라인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또. 나도 사실 라인 탄 거거든. 백 라인이라고. 어? 라인 타고 들어온 거지 내가 뭐 어떻게 들어와요. 그러고 보니까 강 작가도 백 라인으로 들어오고 오셨고 심 작가도 백 라인으로 들어오셨네요. 그러네요. 라인을 따지자면 그렇게 되나요? 그런데 라인을 잘 타야지. 이제 절 타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여기도 같이 한 번에.